예, 상서, 아니, 우서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순임금으로부터 천자의 위를 위임받은 자, 우임금으로부터 비롯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우의 치수사업은 요임금 때 이루어진 내용인데, 그 치수사업, 단순히 치수사업 하지 않고 우리가 평수토라 한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물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물을 다스려서, 그 다음에 농지를 확보하고, 사람들의 그 거처를 편안히 하였기 때문에 평수토의 공으로 마침내 천자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애초에 이 내용은 그 우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만은 자 우의 그큰 공덕으로 인했기 때문에 자 우의 일이라 그래서 우공이라라고 하면서 하서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하서의 제일 첫 편이죠. 거기 보면은 그 하는 우유 천하지 호야니 하는 우가 천하를 둔 이름이니 서범 사편이라 그 글이 무릇 네 편이라 그러니까 하서는 네 편이라 이런 뜻이죠. 자 우공은 작어 우시한데 우의 공적은 자 우나라 때에 지어졌는데 우나라라고 해도 되고 순임금 때에 또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나라 때에 지어졌는데 이 계지 하서자는 하서에다가 메어둔 것은 우지 왕이 시 공야라 우의 왕함은 바로 이공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해설을 붙여놨고요. 그 밑에 이제 우공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상지 소취를 위지 부요. 자, 위에서 취하는 바를 부라 하고 다시 말해서 위에서 나라에서 백성들로부터 받는 것을 부라하고 하지소공 아래 백성들이 바치는 바를 공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국가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할때 우리가 부세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백성들은 공물을 바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의 유공유부로 돼이 편을 보면은 공도 있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치는 내용도 있고, 국가가 자 거두는 부세도 있는데, 이 독이 공명편자는 오직 공이라라고 하는 이름으로써 편명을 삼은 것은 맹자왈, 하우시즈는 52 공이라 하고, 자 공자는 교수 세지 중하여 2위 상이라 하니, 즉 공도우 하우시지 아니 하우시 전부지 총명이라. 자 보면은 왜 공이라고 붙였느냐면은 맹자 때 보면은 하우시는 50으로 공법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죠. 다시 말해서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백성들에게 토지를 배분하고 그 다음에 봉건 제후들을 임명하는데 기본적으로 공법 개념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2 공이라고 하는 것은 50묘를 기본적으로 한그 일부당 자 50묘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바로 뭐라냐면 공법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정전법이죠. 그러니까 정전법의 그 방식 중에 하나인데 50묘로서 나눠주면서 거기 뭐라냐면은 공이라고 하는 것은 교 수세지 중이라 그랬죠. 여러 해 가운데에서 그죠. 여러 해를 비교해서 여러 해 동안에 농산물, 그저 작물, 작황을 비교를 해가지고 그 가운데 중을 취했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한 3년이다 그러면 3년간의 그 작황을 쭉 모아서 자, 나누기 3 해서 그 중에 이제 중을 취하여서 이로써 떳떳한 법을 삼았다라고 하였으니 자, 이것이 그래서 하나라 때는 자, 공법이 되고 그 다음에 은나라 때는 뭐라 그랬죠? 은나라 때는 70묘라 그랬죠. 은나라 때는 70묘로 하면서 백성들을 돕는다 그래서 조법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주나라 때는 100묘씩 나누죠. 100묘로 했고 그다음에 주나라 때는 철법이라 그랬습니다. 두루 통하는 법이라 그래서 철법이라 이름을 지었던 내용이죠. 그, 뭐, 시대에 따라서 농지의 그 정리 정도 등등등등, 그 다음에 농법의 발달에 따라서 그 정한 내용인데요. 50묘를 했건, 70묘를 했건, 100묘를 했건, 어쨌든 백성들에게 그 부과하는
정전법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10분지 1세에 근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래서 하우시, 떠더, 그리고 또 공도, 우하우, 또 공도 또한 하우시의 전부의 그 총명이니, 다시 말해서 그 밭에다가 부과하는 그 세금의 전체 이름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치는 그 내용이나 실질적으로 국가가 거두는 내용은 바로 10분지 1세에 해당되는 정전법이기 때문에 전부의 총명이라 했고, 금문 고문에 계유하니라. 지금 제1장, 1장에 그 우자가 2개 들어갔죠. 우자 하나 빼세요. 5. 1장부터 시작해서 1장 보면은 5 부토하시고 수산 간목 여기 원래 하시고 해야 되는데 옛날 토는 하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산 간목 하시고 그다음에 전 고산 대천하시다 그랬네요. 1차적으로 자, 우가 8년에 걸쳐서 한그 치수 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 대목으로 나눠서 얘기했습니다. 먼저 부토해서 그 전국의 그 국토를 자, 토지를 나누고 땅을 나누고 그다음에 수산 간목 하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라의 영토를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략 일단 잡아놓고 그다음에 수산 간목 하사 그러니까 수산 간목 하시고 산을 따라서 나무를 베어내시고 그리고 고산과 대천을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1차적으로 좌우가 전 국토를 정전법의 근거에서 구주로 나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주로 1차적으로 나누고 그러면 이게 토지 측량에 해당되겠죠. 토지 측량이기 때문에 이때 이미 자, 이 토지 측량과 관련된 수학이 매우 발달했다라는 걸 염두에다 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주무구구식으로 한건 아니죠. 주비산법에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때는 은나라 때의 얘기로 나와 있는데 은나라 때의 수학이라고 하는 건 이미 자, 우리가 그 천문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은 기본적으로 그 발달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발달은 유목사회가 발달하는 게 아니라 농경사회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토지 측량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래 땅을 먼저 나누고 그다음에 수산 간목이라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인가요? 지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익직편에 보면은 자, 그 조정에서 신하들과 순임금이 같이 모여서 그간의 공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오라고 했는데 217쪽 한번 보실까요? 자, 217쪽에 보면은 자, 우가 아니야. 순임금이 자, 우보고 그대가 한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라 그랬더니만은 에이, 뭘요? 그러고 얘기했었는데 다시 자, 그 고요가 거들면서 어떻게 했소? 라고 물어봤더니 그두 번째 줄이죠. 이 1장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홍수도천하여 호호 회산 양릉하여 하민 혼숙이어든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그 홍수가 하늘을 막그 넘칠 듯이 그다음에 산을 넘고 그다음에 뭐예요? 구릉을 넘어가지고 백성들이 모조리 다 어떻게 되어 다 빠지게 되어서 여승 사제하여 내가 네 가지 탈거리를 타가지고서는 수산 간목하고 이렇게 돼 있죠. 산을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높은 지대를 피했으니까 일단 높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접근해서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먼저 그래서 산을 따라서 나무를 베고 그리고 이제 이기 이제 그걸 따라서 이제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260쪽 다시 돌아가면은 그때 수산 간목, 일단은 전체적으로 토지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먼저 이제 백성들을 구하는 문제를 먼저 얘기한 거죠. 그것이 이제 수산 간목이고, 그리고 각 주별로 고산 대천, 우리가 이름하여서 대산 대천이 되는 거죠. 고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그 주에 바로 진산을 정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는 그 대천들을 쭉 정하셔서 어느 땅에다 어떻게 편입할 것인지를 쭉본 거죠. 그리고 산과 대산, 고산, 대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각 주의 영역을 나누는 데는 산천을 경계로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연스럽게 도를 나누는 것도 다 산과 그 다음에 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산천이라고 하는 것은 각 주의 바로 경계를 삼는 바가 되겠죠.
처음이니까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부라고 하는 것은 분야니 나눔이니 분별 토지하여 토지를 나누어서 그저 분별하여서 이로써 위 구주여라 구주를 삼은 것이라.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년이 정고산 대천하여 고산과 대천을 정하여서 이별 주 경례라. 그래서 각각의 주의 경계를 다르게 한 것이라. 약 곤주 지 제, 아니, 곤지 제하, 청지 해대, 양지 회해, 그 다음에 옹지 흑수 서하, 형지 형형, 그 다음에 서지 해, 대, 회, 그 다음에 예지 형하, 양지 화양 흑수가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 구주라고 하는 것은, 자, 곤, 여기 그 옆에 지도로 볼까요? 곤주, 저기 뭐야 그 북쪽에서부터 그러니까 동북쪽에서부터 아래 그 동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남쪽으로 지금 이 지도 옆에 있는 지도는 위쪽이 북쪽이 된 거죠? 네, 위쪽을 북쪽으로 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도 방식으로 해서 위에 자그 북쪽으로 그러니까 동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그 다음에 서북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곤주 그 다음에 청주 서주, 아니, 곤주, 청주, 그 다음에 서주, 양주, 예주, 형주, 양주, 옹주, 기주, 요렇게 표현된 거죠. 지금 여기 먼저 뭐 붙었냐면 여기 이를테면은 채칭 같은 건 곤주라고 했습니다. 곤자에 여선 육자에다가 곤주는 지금 간체자로는 그냥 위에 요렇게만 여선 육만 하고 이 마늘 모자로 바꾼 거죠. 그 다음에 청주, 서주, 양주 같은 경우는 그 변양자의 양자 고 이렇게 바꾼 것이고 나머지는 다 같은 내용이네요. 그래서 곤주에 보면은 청하고 하라라고 하는 것은 청수하고 그 다음에 하, 아니, 아, 참, 청이란다. 제수. 제수와 하수이고 그 다음에 청주에는 바다하고 대산. 대산이다 그러면은 뭐예요? 태산이죠. 그 다음에 양주는 바로 회수하고 바다. 바다 옆에 보니까 자, 바다 맞히니까. 그 다음에 옹주 같은 경우는 자, 흑수하고 서하. 형주에는 형수하고, 그 다음에, 아니, 여기 형수가 아니라 형산하고 형산이 되겠죠. 형산, 형산. 그 다음에 서주에는 서주는 지금 바다하고 면하고, 그 다음에 태산이 있고 회수가 걸쳐 있고, 그 다음에 예주 같은 경우는 형산하고 하수, 그 다음에 양주 같은 경우는 화양하고, 그 다음에 그 양주는 화양하고, 그 다음에 흑수가 되는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 그 책에, 아, 제가 아까 나눠준 요거 있죠? 여기에는 그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곤주에 보면은, 이거 나중에 우리 주 보면서 하나하나, 그물 뚫을 때 그때 한번 일단 보도록 하죠. 뭐 여기서는 일단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것이라 방홍수 횡류하여 바야흐로 홍수가 횡류하여 불변 구역일세 구역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분 구조지 지하되 우가 구주의 땅을 나누었는데 수산지세하여 그러니까 산의 형세를 따라서 상기편애하여 서로 간에 그 편함을 그저 그어상 이때 상자는 도와서 해야 되겠네요. 그 편의를 도와서 참목통도지 취지하시고 그래서 나무를 베고 일단 길을 따라서 다스리시고 또 정기산지 고자와 그 산의 높은 것을 정하고 높은 것과 여기 천지대자 그 내의 큰 것을 정하여서 이위 기강하시니 이로써 기강 별의를 삼으셨으니 다시 말해서 경계를 삼는 별의를 삼았으니 시삼자는 여기서 얘기한 부토 수산간목 그다음에 전고산대천이라고 하는 이세 가지는 우치수지 요체라 그러니까 우가 치수한 바로 중요한 것이라 치수의 요체이라 그러므로 작서자 먼저 이 설을 짓는 사관이 먼저 이 내용을 기술하였다라고 해서 전체 구주를 다스린 내용을 일단 세 가지로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뒤에 262조, 그리고 자증시의 해석을 덧붙여서 우별 구주는 비용 기사지요. 우가 구주를 나눈 것은, 자, 이제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우가 구주를 나눈 것은 기사지. 그 사사로운 지혜를 쓴 것이 아니고, 이겁니다. 내가 그냥 멋대로 땅을 그냥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고, 천문지리의 구역각정이라. 천문과, 그죠? 하늘의 그 물리와 그 다음에 땅의 이치를 따라서 구역이 각각각각이 정해진 것이라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지금 말은 조금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우리나라도 조선 팔도를 나누는데 기본적으로 산맥과, 뭐에 산과, 내를 기본으로 해서 나눴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여기 우리 북한산 쪽에 나면 한북정맥, 그 다음에 뭐, 금남, 금북정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을 따라 가지고서는 쭉 나눴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쓰는 산맥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한반도 땅에서 이름하여서 뭐예요? 그 매장된 그 광물질들을 파내가기 위해서 대략 산맥 개념으로 분별한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정맥 개념으로 나누죠. 대간과 정맥 개념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천지의 물리에 따라서 구역이 다 정해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옛사람들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 결과, 바로 하늘에 있는 그 별자리들하고 같더라라고 하는 문제도 제기하는 거죠. 그래, 그러므로 성토지 법은, 자, 하늘의 별자리도 보면은 성토의 법을 볼때 유구야하고, 그죠? 구야가 있고, 이 제자는 필요 고산 대천이라, 하늘도 보면은 자 구야가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땅에도 틀림없이 거기에 맞는 고산과 대천이 위지한격하여, 그래서 이것이 경계가 되어서 경계가 되고 또 끊어서 풍기 위지불통하니, 그래서 풍기가 통하지 않음이 되니 민생 기상간의 역각이속이라, 민생이 그 사이에서 또한 각각 풍속이 달라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다시 요즘에는 돌아온 기는 한것 같은데요. 우리 옛날에 일기예보 김동완 통보관 시절에 보면은 맨날 보면은 뭘로 얘기하는 거죠? 그 대관령을 중심으로 영동지방, 영서지방, 그다음에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방에 대해서 각각 계속 그 일기예보 했었죠. 그러다가 중간에 이게 갑자기 없어졌었어요. 없어지고 서구적 방식으로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안 맞죠. 그래도 다시 아마 요즘에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항상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 풍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산이 그다지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비 오를 때 보면은 분명히 산, 우리가 저 사패산, 우리 가끔 저기를 가니까 그 어디야, 숙가마를 가는데 노원구에서 넘어가려면 사패산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사패산 이쪽은 비가 오는데 산 저쪽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산 하나 넘는 게 그렇게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풍기가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별로 충청도 풍속, 그 다음에 전라도 풍속, 호남 풍속, 강원도 이게 각각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산맥으로 해서 단절됐는데, 이제 요즘에는 풍속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죠. 교통이 워낙 원활하게 발달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름하여서 국어 정책, 뭐예요? 통일된 표준어 사용,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저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예전에 다른 풍속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이를테면 뭐전 지구 자체가 하나의 국제화가 되어서 비슷비슷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그게 크게 나타나는 게 복장하고 음식이죠. 복장들도 뭐 어디 미국을 가나 이 나라 오나 뭐 비슷비슷하고, 그다음에 음식은 뭐 퓨전이라 그래 가지고서는 비슷비슷하게 맞춰져 가고 하는 것이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기후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그 대산대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러므로 우인 고산대천지 소한자하여, 그래서 우가 고산과 대천의 그 한계로 인하여서 별위 구주하고, 그래서 별도로 구주를 나누었고 구주를 두었고, 그러니까 구주라고 하는 것은 우가 의도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대산대천에 따라서 바로 풍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눈 것이고, 우정기 산지 고준과 수지 심대자하여, 또한 그 산의 높고 험준함과 물의 크기
깊고 큰 것을 정하여서 위, 기, 주지, 진, 하고 이걸 가지고 그 주의 진으로 삼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산, 진수, 또는 뭐 진천 이 개념이 되겠죠. 하고, 질기, 제이, 사기, 국주, 지하신이라. 그래서 그 제사를 차례대로 하여서 하여금 그 나라의 주인으로 하게 한 것이라. 하여금 그 나라의 주인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제후들로 하여금, 다시 말해서 천자는 뭐예요? 천지와 그저 하늘과 땅과 그다음에 일월성신과 그다음에 대산대천에다가 지내고, 제후 같은 경우는 그 자기 땅에 속하는 대산대천이죠. 그걸 우리가 망제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 같은 경우에 오사의 제사를 지내고, 선비는 길에다 문호죠. 선비는 문호가 되고, 그다음에 일반 서민은 자기 조상에게만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고, 곧 밑에 보면 이제 성토지 법과 구야라고 하는 내용이 주례에 나옵니다. 그 주례에 보면은 주례 그 춘관 종백편에 보장씨라고 하는 사람이 장천성하여 하늘의 별자리들을 관장하여서 이지 성신 일월지 변동하고 성신과 일월의 변동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이관 천하지 천하여, 그다음에 천하의 변동 움직임을 관찰하여서 그것이 길할 것인지 흉할 것인지를 분별하고, 그러니까 별자리와 일월과 별자리의 변동과 더불어서 천하의 여러 가지 변동 사항들을 보면서 이것이 길하게 나타날 것인지 흉할 것인지를 분별하여 하고, 이 성토 변구주지 지하여, 그다음에 그 성토 별자리의 그 땅으로서, 성토 할 때는 별자리 땅 그러면 원래 성신 개념이 되겠죠. 그런 성신까지를 포함해서 성토로서, 그다음에 구주의 땅을 그 나누어서 봉하고, 그다음에 봉력 계유 분성하여, 그다음에 봉력에 다, 그다음에 거기에 별자리들을 나누어서, 그다음에 그 별자리에 따라서 요월과 그다음에 뭐예요? 상서로움을 바로 관찰하고, 그다음에 이 16 이세지 상으로, 그리고 12대의 상으로 그다음에 관천하지 요상하여 천하의 그 흉함과 상서로움을 보고 살폈으며, 그다음에 이 오운지 물로 구름, 운 그러면 구름 문자죠. 구름의 그 다섯 오운이라 그러면은 오방에 따른 다섯 가지의 그 구름 색깔로서 변 길용과 그다음에 수한 감을 것이냐, 수한강, 그죠? 홍수가 내릴 것이냐, 그다음에 풍년이냐, 아니면은 흉년이냐 등등의 침상, 그죠? 이그 기운을 바로 기운의 상을 분별하였고, 이 16이풍으로, 그리고 바람도 12가지 바람으로서, 12가지 바람이라라고 하는 그때에 맞춰 12대에 맞춰서 부는 바람들이겠죠. 이걸로서 천지의 화함을 살피고 명괴별지 요상이라. 그리고 서로 어긋나거나 다른, 그래서 그 흉함과 그다음에 상서로움들을 그 알렸느니라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경복궁 같은 경우도 볼때 하늘의 별자리에 맞춰가지고, 하늘에 있는 자미원, 상제가 있는 그 자리에 맞춰가지고, 뭐, 이제 우리가 궁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회남자에 보면은, 그 하늘에 대해서, 자, 우리가 그 하늘을 여덟 개요. 8개의 방식으로 해서 8개 하늘을 나누죠. 중천을 균천이라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자, 동방목에 해당되는 각항저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동방의 하늘을 창천이라 했고, 그 별은 방심미.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동방의 별의 뒤에 세 개죠. 그 다음에 동북방은 변천이니, 그 별은, 자, 그 뭐예요? 동방의 칠수의 맨 마지막인 기수. 그 다음에 그 투라고 쓴건저 위에 투라고 했는데 두라고 읽으세요. 두자를 그렇게도 씁니다. 두성 하늘의 별자를 읽을 때는 두 개냥 그냥 투라고 써놓고, 원래 회남자에는 투라고 써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두, 견우는 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성은 저 동북, 아니 뭐죠? 동방 칠수의 마지막 별. 그 다음에 두성과 견우는 북두 칠수, 아니 북방 칠수의 첫 번째, 두 번째 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북방의 하늘을 현천이라 하는데 그 별은 수녀. 그 다음에 허, 위, 영실 그랬는데요. 수녀 그러면은 두우 여허에서 우리 그냥 여성 그죠? 여수로 보면 됩니다. 여수가 되고 그다음에 허수군단 위수군단 영실성은 영실이라고도 하고 그다음 뭐 두우녀 위실벽 그래서 그냥 실이라고만 하기도 합니다. 굳이 영자 안 쓰고요. 수녀 별잘 기억하세요. 이건 주역에 한번 나올 거고요. 영실성이라 그러면은 그 위나라에서 이제 초고를 짓고 그 영실성이 언제 언제 뜨면은 이제 그때 뭘 집을 짓는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북방을 유천이라 하고 그 별은 자 동벽이라라고 했는데 두우녀 위실 벽에 해당되는 거죠. 벽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방칠수가 되는 그 앞에 두개별 규수군단 그 다음에 루수군단 그 다음에 서방은 호천이라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호천 같은 글자입니다. 호천이라고 하니 그 별은 그 다음에 교로 위묘필이 되고 그 다음에 서남방은 주천이니 그 별은 자그 다음에 자 원래 필자 3 이렇게 되는데요. 필자 3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 아니 자수 해가지고 그냥 자수군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숫자는 빼고요. 필자 3까지가 그 서방 칠수의 마지막 두 개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자수라고 하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선 자수성 개념으로 지금 여기서 성성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군단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방 칠수다라고 표현할 때 일곱 개의 그 칠수들은 전부 다별 군단을 표현하고 여기서는 그냥 성이라고만 표현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남방은 뭐가 되느냐면은 염천이라 하고 그 별은 그 다음에 남방 칠수가 정귀류성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귀성. 그 다음에 여기서 여귀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그 주역에서 한번 나올 겁니다. 유성. 그리고 그 다음에 칠성이라고 돼 있죠. 칠성은 북두칠성이 있고 지금 이 남방 쪽으로 그러니까 이그 표현되는 칠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별자리 혹시 공부할 때쯤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 남방 칠수가 정귀류성 그다음에 장익지는 그 뒤로 배치가 되죠. 동남방에 양천이니 그 별은 장익지니 이렇게 포진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천구천으로 나누고 그 구천에 따라서 바로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해서 토지가 분배되더라라고 하고 묘하게 그 지점으로 해서 전부 다가 대산과 대천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 2장. 2장은 이제 기주라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기주가 되고요. 기주는 바로 요임금, 순임금의 도읍지입니다. 책으로 표현하자면은 제일 지금 북쪽으로 우리가 요 글로 보자면 제일 북쪽으로 돼 있죠. 제일 그가 북쪽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동북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요. 자, 다스리는 순서는 제일 먼저 기주가 되고 일단 그 해석을 봅시다. 기주는 제도지치라 그랬습니다. 임금님이 계신 바로 도읍지라 제도의 땅이라 삼면 거하하니. 삼면이 전부 다가 하수와 다으니 거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다다른다라는 것 말까지 됩니다. 하수의 삼면이 하수에 다다르니 곤하지서와 그럼 곤하지서 그러면은 곤주에 있는 하수의 서쪽이 되겠죠. 자, 곤주라고 하는 것은 자, 그 여기 뭐야 기주의 그 밑으로 기주의 동북쪽으로, 그 기주의 동쪽으로 해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온 곤주 있죠? 보이셨나요? 여섯 육자에다 곤자 쓰고 그에 보면 구화가 있는데 있죠? 그러니까 구화가 있고
구하로에서 저 내륙으로 쭉 들어가면 하수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주를 이렇게 볼 때는 아닌가요? 곤주에 있는 하수의 서쪽에 있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맞나? 곤주에 있는 곤 아니 아니 곤주가 아니라 참곤 여기 곤하 곤하를 찾아야 되겠네. 참참참 저 곤주의 하수가 아니라 곤하의 서쪽이라 그랬어. 아니 곤하의 서쪽이니까 맞죠? 곤하의 서쪽이니까 곤하의 그러니까 지금 곤주가 있고 보면 곤주 옆쪽으로는 동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 있죠. 곤하가 되는데 실제 기준은 뭐 누구의 이쪽이 이쪽으로 보자면 서쪽에 해당되는 거죠. 서북쪽. 그쵸? 서북쪽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그냥 서쪽이라 했고 그 다음에 옹주에 있는 하수의 동쪽이고 그럼 옹주는 기주에서 자 어디 쪽으로 가냐면 왼쪽으로 왼쪽으로 쭉 가보면은 옹주가 있죠. 그 옹주에 보면 그 위로 서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옹주에 있는 그 하수로 볼 때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옹주의 동쪽이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예주라고 하는 것은 그 밑으로 있겠죠. 예주 제일 중가운데 남쪽으로 해서요. 기주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세요. 밑으로 오다 보면 예주가 있죠. 동그라미 예주. 예주가 있으니까 예주 위로 보면 또 하수가 쭉 있죠. 하수 물줄기가 워낙 어마어마하니까. 그럼 예주로 표현하지. 예주의 하수로 보자면 뭐가 돼요? 그 북쪽이 되는 거죠. 지금 요거는 북쪽이 위로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중국 지도를 가져올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중국 지도 대전도 하나 큰거 샀는데 하수의 물이 어마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예주인 하수 북쪽이니 그래서 삼면이 이렇게 쌓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줄의 직방직편을 보면은 한해왈 기주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라 한해라 그럴 때 하수의 안쪽이라 그러면은요 하수의 안쪽이라 그럴 지금 우리가 그요 지도를 요렇게 보면 이게 참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아 근데 하수의 안쪽이라 그러면은요 우리가 평상시 공부하는 걸로 따지면 하등 문제 안 돼요. 우리 평상시 공부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요 방식이죠. 남쪽을 위로 하고 지금 이걸 위쪽으로 둔 이유는 제도가 위에 있으니까 백성들이 이런 경우 백성들이 위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서양 지도 방식으로 그렸다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 지도를 그리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복궁을 그린다. 북궐도가 해당되겠죠. 북궐도를 그린다 그러면 누가 그려요? 화백, 화공이, 그죠? 화공이 어쨌든 임금님을 우러러, 임금님 직접 그리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북궐도다, 동궐도다 그리면은 이쪽으로 해서 북향이 되는 겁니다. 북향이 되고 당연히 우리가 일반 서구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서쪽이 되고, 그 다음에, 서쪽이 되고, 동쪽이 되고, 이쪽이 남쪽이 됩니다. 그러면은 임금이 남면하는 방식으로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수선전도라 그래서 저기 서울을 그려요. 그럼 서울을 그리면은 누구 방식으로 하냐면 임금님이 천하를 다스리는 방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 방식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림 그린 것 자체가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 관점을 모르는 사람들은 뭔왜 지도를 뭐 멋대로 이렇게 그려 이렇게들 흔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선전도다 그럼 반드시 임금님이 나를 다스리는 방식으로 그러면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요 때문에 한번 찾았죠. 그럼 대동여 지도는 제가 몇 가지를 지도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려 시대 때다 이런 때 그리는 경우는 원래 지도는 어떤 식으로 그려야 돼요? 임금님이 천하를 다스리는 방식이 되니까 당연히 요 방식으로 그려야 되겠죠. 그럼 대동여 지도는 제가 아무리 봐도 대동여지도 그냥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죠? 그죠? 북쪽 보죠. 딱요 방식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대동여지도를 어떻게 만들었지? 요 문제가 봉착이 됐어요. 대동여지도 설명한 거 보면 아무도 방향 문제 제기 안 합니다. 왜? 우리는 그냥 여기 익숙해지니까 당연히 이러려니 하겠지만 이거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동여지도 누가 그렸나요? 국가가 그리라 그래서 그랬나요? 아니면은 거제 김정호가 혼자 손수 그려요. 그거 말 같지 않은 소리들. 기본적으로 불가합니다. 혼자 그만 더구나 이 사람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 뭐냐면은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더니 대원군이 실질적으로 이 권력을 어쨌든 쥐락펴락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권자지만은 그거는 실제 권력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군주는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군주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어찌 보면 권력 농단한 내용입니다. 자, 권력을 그러면 장악하고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라 지도가 있어야 돼요. 그럼 국가 지도를 별도로 빼내올 수 있느냐? 할수 있어요? 못해요. 빼낼 수가 있겠지만 조금 다른 지도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 대원군을 따르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더라? 어쨌든 이 저기 뭐 권력자입니다. 어쨌든 관리가 있는데 그 관리하고 김정호하고 매우 친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김정호가 어렸을 때부터 지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이 판각에 대해서 또 대가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러 명의 그 대신들, 그러니까 대원군을 따르는 이쪽 사람들하고 거기에 김정호가 합세를 해가지고서는 만들어낸 것이 대동여 지도예요. 그러니까 굳이 군주의 시각으로 볼 일이 없는 지도입니다.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대동여지는 틀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명 표시하거나 꼼꼼하게 국가가 있을 경우에는 뭐 여기다 자체적으로 몇몇 이렇게 그려야 될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빠집니다. 빠져서 생겨난 문제에서 대동여지도를 왜 이렇게 그렸을까? 정상적으로는 반대로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지도 볼때 거듭 말씀드리자면은 방향이 왜 이렇게 얘네들은 멋대로 그려요? 일관되지 않고가 아니라 누구의 관점에서 그랬느냐에 따라서 철저하게 달라진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래서 줄의 직방지게 보면은, 그자, 그렇게 보다 보면은 자, 줄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주나라 입장에서 어쨌든 그리고 남방을 위주로 해서 쭉 우리가 쭉 쓰는 거니까 주역으로 표현하자면 그러면 북쪽이 여기가 되죠. 그럼 하수가 이렇게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 동쪽으로 서쪽에서 나와서 그죠? 동쪽 바다로 이렇게 빠지는 거니까 대체로 그죠? 그러면 이쪽에 하수의 안쪽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내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디다? 방향은 북쪽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놓고 봐야 되겠네요. 거꾸로 놓고 보면 되죠. 훨씬 잘 보이네요. 거꾸로 놓고 보면 쉬워요. 왜냐면 강이 지금 이렇게 네. 돼, 강이 지금 둥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쪽이 되는, 물굽이 안쪽. 되죠? 근데 지금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도가 위에 있는데, 그죠? 요 임금이 계신 데가 여기 있는데 이걸 거꾸로 놓으면 안 돼. 임금이 아래쪽으로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백성들이 임금을 우러러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그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이걸 서양 방위로 보시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죠.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다 표현해놓으면 되네. 이렇게 네. 해서 주 그럼 빨리빨리. 해결되자. 아, 다른 분들 다 표시해놨네. 얼른 얼른. 저만 표시해놨네요. 그래서 하늘은 기주가 이것이라 그랬고, 그래서 여덟 주에 보면 일단 이제 그게 하늘이라고 하는 게 북쪽이라 어디서 나올 텐데, 자, 8주에 보면은 개연 강계로되 다 경계를 말을 하였는데, 그죠? 8주 나중에 이제 여덟 주를 쭉 언급하는데 경계는 어떻게 어떻게 된다 하는데 기불원자는 기주의 그 경계를 얘기하지 아니한 것은 이 여주 소지요. 나머지 모든 여덟 주가 다 이르는 바로 가히 볼수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어쨌든 나머지 주에 있는 재우들은 전부 다 누구를 아련하러 와야 돼요? 천자를 아련하러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경계를 지을 일은 없더라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당연히 이제 경계는 있겠지만은 천자는 사회지 내가 모두 천자의 땅이니까 굳이 여기다는 경계를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조열지는 왈 역소이 존경사니 또한 이것은 바로 경사를 높이는 바이니 이렇게 되죠. 경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자가 계신 도읍지를 경사라 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천자가 계신 도읍지에는 바로 군사를 두는 거죠. 육사를 두는 거기 때문에 육군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 왕자 무해지의라. 그럼 이거는 왕자는 바깥이 없다라는 뜻을 보인 것이라. 바깥이 없다라는 것은 천하가 왕의 것이 왕의 영토가 아님이 없고 천하의 모든 사람이 왕의 신하가 아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저 바깥이 없다라는 것을 보인 뜻이라라고 했고요. 제가 가끔 가다가 필요하면은 그 밑에다가 오늘날의 중국의 그 성하고 연결시켜서 쭉 봤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기주 같은 경우에 오늘날
산서성, 하북성 지역이 되고, 한해는 하남성 그 이북 땅을 표현하는 것, 그 북쪽을 총칭하는 겁니다. 한해라고 할 때. 그 다음에 기재, 호구, 하사. 기재 그러면 이제 이윽고, 재 그러면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여기 있습니다. 처음으로 호구를 다스렸다 이런 뜻인데요. 그 밑에 보면은 경시 치지를 의지재라 그랬죠. 경영에서 처음으로 다스리는 것을 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영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 나중에 주역에서도 나오는데요. 군자의 경륜이라 표현할 때 경이라고 하는 것은 별이가 되는 거죠. 천하를 일단 기본적으로 자 구조로 기본적으로 나누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때 할 때는 뭐가 되느냐면 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이라. 그러니까 큰 것을 나눌 때는 경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이제 나누는 것은 영이라 표현하는데요. 경시치재. 그래서 경영하여서 처음으로 다스리는 것을 위지재라. 호구는 산명이니 호구는 산 이름이니 한서지리지에 보면은 제하동군 북굴현 동남쪽에 있다라고 하니 지금의 습주 길향현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오늘날 지금 여기는 어디냐고 그 위에 작은 글씨로 해놨죠. 산서성과 섬서성 경계로 그다음에 이거를 진진협곡 또는 진협 대협곡 뭐 이거 협자로 읽고 진섬이라고도 읽습니다. 우리 아, 협천, 합천 이렇게 읽죠. 합천이라 읽죠. 그러니까 이걸 중국 발음은 섬하고 또는 협이라고도 우리가 하는데 이게 지금 어디냐면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 중국 갈때 여기를 가려고 했는데 여름에 가려고 왜냐면 호구가 지금 치수사업 맨 처음 시작된 곳이거든요. 치수사업 제이 지도로 보자면은 어디에 있냐면 기주에 시설비네. 기주에 보면은 거기에 호구 있죠. 그 밑으로 보면 용문이 있죠. 그 기주에서 그 어느 쪽이냐면은 몇도 방향이냐면 5시 아니 뭐몇 시죠 여기가 6시 7시 방향쯤 6시 반 7시 방향 밑으로 쭉 가다 보면 호구가 있고 그 호구 쪽으로 쭉돼 있는 게 뭐냐면 태양산이라고 하는 곳이죠. 네, 태양산 그 위쪽인가요? 태양산 위쪽에 있는 하여튼 진진협곡 또는 진진협곡이라 불리우는 곳입니다. 대협곡인데요. 어마어마한 협곡이랍니다. 그래서 가보려고 했더니 여름날에는 비가 무지무지 많아서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나머지 때는 또 비가 안올 때는 물이 바짝 말라가지고요. 별볼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못 갔는데 언제 한번 꼭갈 예정입니다. 그 호구라고 하는 쪽. 지금의 금안 기재운자는 지금 여기에서 이윽고 시작하였다라고 이른 것은 왜 그러냐면 기주는 제도지 지니 기주는 제도의 땅이니 우수명 치수에 우가 명을 받고 물을 다스리는데 그 소시 제 소당선이라 맨 처음에 그저 처음에 가장 마땅히 먼저 해야 할 곳에 있기 때문이라 경시호구 등처하여 처음으로 호구 등등의 여러 곳들을 경영하여서 이쇄 하세라 그죠 하수의 그 물세를 그죠 하수의 물세를 점차 이렇게 내리게 하는 것이라 쇄한다라는 거죠 막 정신없이 그냥 막그 뭐냐 삼킬듯이 내려오는 그 물을 먼저 이렇게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재라 그죠 이윽고 처음으로 시작하였다라고 해서 이제 일단 도읍지부터 빼줘야 이런 말에서 그 나머지 일들이 그죠 이 일목 저기 뭐야 그 임금의 명에 따라 잘 다스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치수 시공지 선은 우가 치수를 하는데 그 공을 베푼 순서는 곧 계자하유시라 그런데 꼭 그게 하도라서 그런 것이 아니지 뭐 제도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뭐냐면은 아래로부터 그죠 아래로부터 먼저 흘러가게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아까 먼저 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뭐냐면은 그 먼저 하류로부터 이렇게 다스려야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제도를 먼저 당연히 시작은 하는데, 물 빠지게 하려면 맨 위에서 자 해봤자 물안 빠지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아래쪽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먼저 아래쪽으로 빠질 수 있는 그쪽부터 먼저 시작을 한 것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기주라고 표현하지 않고 먼저 뭘부터 했냐면 기주 먼저 해놓고 그림으로 어떻게 되냐면 순서가 두 번, 처음에 이제 기주 먼저 시작을 했죠. 기주를 시작하고 거기가 좀 아래쪽 개념입니다. 그건 이제 보면 될 텐데. 그 다음에 차 곤주가 되고 차 청주, 그 다음에 차 서주, 차 양주, 차 형주, 차 예주, 그 다음에 차 양주, 차 옹주에서 여러분들 거기다 번호 순서 쭉 매겨두셔야 됩니다.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기준은 1번 해놓고요. 이것이니, 그러면은 곤주가 지금 보면은 가장 아래이라 그랬습니다. 곤주가 가장 아래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가장 아래가 되면은 먼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저기 수산 준천도에서 보면 곤주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동쪽에 있죠. 동쪽이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로 표현하자면 황해 바다죠. 바다입니다. 바다 쪽이 되고 하수의 하류가 되죠. 하수의 하류는 가장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먼저 이렇게 다스렸다. 그래 먼저 아래로부터 물로 해서 바다로 빠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아래가 되는 바이고 먼저 하는 바이고 그다음에 옹주가 최고라. 옹주가 제일 높다 그랬습니다. 옹주는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서북 쪽입니다. 자, 서북 쪽이 그 높은 산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서북 쪽이 가장 높은 곳이라 그러므로 홀로 가장 나중이라 그랬습니다. 우원 여결 구천하여 거사해하여 우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구천을 아홉 개의 그 냇물들을 다 타서 거사해하여 그 아홉 개의 그 물들을 전부 다가 사해로 빼서 그저 사해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냥 사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중국어로 표현하자면은 삼면이 되겠죠. 삼면 그러니까 동쪽하고 남쪽 방향인데 어쨌든 천하 사방에 바다로 흘러가게 하였으며 그다음에 그 준견회하여 보또랑과 그다음에 그 뭐예요? 그 도랑을 그 파서 그다음에 거천이라 하시니 전부 다가 내로 이르게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즉기 용공지 본말이라 이것이 그 바로 공법의 그 본말 공법을 쓴 본말이라. 먼저 어떻게 했냐? 먼저 선결 구천지 수하여 먼저 구천의 물들을 터서 이거 해면 그래서 바다로 이르게 하면 수지 대자 소기요. 그럼 물의 큰 것이 돌아가는 곳이 있고 물의 큰 것들이 바다로 쭉 흘러갈 것이고 그리고 난 뒤에 견회하여 저 밭도랑하고 보도랑을 파서 그다음에 이 거천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내로 빼면은 즉, 수지소자 유 소설이니, 그럼 물의 작은 것이 다 흘러가는 바이니, 다 새나간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 빠지는 것이니, 개자하류로 이 소쇠 기세라. 그래서 아래로 흐르게 하여서, 그죠? 아래로 먼저 흐르게 하여서 그 물의 세력을 점차 성글게 하고, 그 다음에 약화시키는 것이라. 독 우공지 서하고, 우공의 글을 읽고 또 구우공지 서인된 우공이 그 공을 이룬 순서를 그 살펴볼진된 당어 차상진이라 마땅히 이것을 그죠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먼저 봐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먼저 구천을 따게 해가지고 바다로 먼저 큰물 먼저 빼내야 그리고 나서 이 농지에 잠겨져 있는 물들을 그 다음에 뭐예요 보또랑 파고 그 다음에 밭도랑도 파고 해가지고서는 이 냇물로 빼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 다스리는 순서는 먼저 큰물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작은 물 다스려야 되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보면은, 치 양급기 하시며, 그래서 양산과 기산을 다스리셨으며, 그러면은 기주에 있는 큰 산이 되겠죠? 양산과 기산이 거기 나오나요? 양산과 기산. 기산이고 아래쪽 어디 있죠? 기산. 양산 있고 기산 다 찾으셨어요?
서산 서쪽에 서쪽에 있고 기사는 기주 쪽에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기산과 그 다음에 기산은 저 옹주 아래쪽으로 있죠. 기산과 그 다음에 아 양산은 양산도 어디? 양산 저기 있죠. 서하 서하 위쪽으로 후부에서 시작 후부에 호구 위에 양산이네요. 바로 양산, 양산과 기산. 그래서 그러면 양산과 기산을 다스렸다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은 뭐냐면 양산과 기산은 다 기주에 있는 산인데 양산은 열양산. 양산은 열양산. 열양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지금의 석주 이석현의 동북쪽에 있는 이라 이거 뭐 저기 뭐야 송나라 댁이니까 그다음에 이하에 보면은 양산은 진망이라 하니 기 기주 열양이라 기주에 있는 열양이라 여부리가 말하기를 아직 용문이 열리지 아니했고 그래서 용문이 열리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열양이 아직 뚫리지 않았는데 않았을 때에 하출 맹문지 상이라 하고 그래서 하수가 지금 그 맹문의 저 위쪽으로 해서 나 빠져나갔다라고 했고 지금 여부리 때 보면은 그러면은 춘추에 보면은 또 무슨 얘기가 나면 양산이 붕괴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나중에 성공 5년편에 보면 나와요. 그죠? 양산이 붕괴되었다라고 하거늘 이에 대해서 춘추 좌시와 그 좌전과 그다음에 공양전과 공양전에서는 전부 다가 이때 양산을 진산이라라고 하였으니 즉 또한 지 열양이라 그래서 열양이라라고 하는 곳이라 역도원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이거는 어디서 봤더라요? 저기 춘추에서 봤죠? 역도원이라고 하는 사람 그 북위 때그 지리학자입니다. 그 역도원이 말하기를 바로 열양의 그 돌이 숭송하여 너무너무 높고도 그냥 무시무시해서 그냥 어마적 뾰족하고 그래서 굉장히 두려울 정도로 높고 높아서 그다음에 하류 격탕하여 그런데 그 하수가 흘러가면서 아주 세차게 요동을 치면서 진동천지라 하니 천지를 진동시켰다라고 하니 차, 우, 기사, 호구하고 이것은 우가 이윽고 호구의 이를 다스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양산으로 나아가 다스린 것이라 기사는 제, 금, 분주, 계휴, 현내에 있으니 호기의 산으로 승수소출이니 자, 물이 그죠? 물이 그 다음에 그 뭐예요? 나아가서 물이 나아가서 그 덮쳤으니 그죠? 이겼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물이 거기까지 덮쳤으니 동북쪽으로 흘러가서 자 분수로 들어가느니라 물됐다라고 하는 것은 분수로 빠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역도원이 나중에 그 후위 때 역도원이 말하기를 후위 때 보면은 호기에서 호기에 바로 육벽을 그 두었다, 육벽을 쳤다라고 하였으니, 그러니까 호기에다 육벽을 쌓았다라고 하였으니, 방이석 제호하여 저그 이석산이죠. 이석산에 있는 저 제호, 이석산 쪽에 있는 여러 그 변방족들, 그 호족들을 막아서 그래서 인이 대진이라 하니 인하여서 바로 이제 호기산이 대진이 되었다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진산 개념이죠. 지금의 육벽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승수의 그 측에 있으니, 바로 승수라고 하는 건 바로 물을, 그냥, 아, 이거는 승수. 아니, 저기 호기산으로 승수라고 하는 그냥 물 이름으로 해석을 하세요. 승수가 나온 바이니. 그래서, 자, 승수의 옆에 있다라고 하였으니, 실고 하경지 험맥이라 실제로 옛날에 하수가 그죠 매우 험준하게 그 지나간 곳이라 그래서 두 산은 하수를 지나가는 바이니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하수의 길이 열린 것이라 선유들이 2위 옹주와 옹주에 있는 양기라고 하는 양산과 기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본그 기산하고 양산은 지금 옹주에 있는 걸로 지금 보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채침의 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열량 위에 열량 위에 뭐 있죠? 호기가 있는데 그 고사를 열량 바로 예 열량산 이제 호구 위에만 예 열량이 바로 이제 요것이 진양에 해서 양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산 하나를 찾아야 되죠. 호기 열량 위에 호기가 있죠. 호기. 제 눈에 지금 안 보여요. 기자 바로 옆에 오른쪽으로 아 호기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호기하고 열량이 하나가 기산이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양산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옹주에서 본 그거는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